한국어로 숫자 말하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문장을 읽어보세요. 사과 한 개와 계란 두 개를 먹었어요. 사과 한 개와 계란 두 개를 먹었어요. 다음 문장을 읽어보세요. 강아지 세 마리와 고양이 네 마리를 키워요. 강아지 세 마리와 고양이 네 마리를 키워요. 다음을 읽어보세요. 제 딸은 5살이에요. 5살이에요. 5살. 다음을 읽어보세요. 한국인 친구가 6명 있어요. 한국인 친구가 6명 있어요. 일곱 사람이 같은 나라에서 왔어요. 일곱 사람이 같은 나라에서 왔어요. 커피 8잔 주세요. 커피 8잔 주세요. 어제 맥주를 9병 마셨어요. 어제 맥주를 9병 마셨어요. 책 10권을 샀어요. 책 10권을 샀어요. 맞게 잘 읽었나요? 한국어로 개수를 셀 때는 계란은 단위 명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사과 한 개, 오이 두 개, 라면 세 개, 볼펜 네 개, 모자 다섯 개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이를 말할 때는 개가 아니라 살이나 새를 사용하고 사람의 수를 말할 때는 사람, 명, 동물의 수를 말할 때는 마리, 책이나 공책의 개수를 말할 때는 권이라는 단위 명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 사과 한 개와 계란 두 개를 먹었어요. 강아지 세 마리와 고양이 네 마리를 키워요. 제 딸은 5살이에요. 한국인 친구가 6명 있어요. 일곱 사람이 같은 나라에서 왔어요. 커피 8잔 주세요. 어제 맥주를 9병 마셨어요. 책 10권을 샀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나 자전거의 개수를 말하는 대, 또 꽃의 개수를 말하는 송이, 나무의 개수를 세는 그루 등 한국어에는 많은 단위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두 대가 있어요. 장미꽃 열 송이를 샀어요. 큰 나무 세 그루가 있어요. 라고 말해요. 자동차가 2대 있어요. 장미꽃이 10송이 있어요. 큰 나무가 3그루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 고유어 숫자인
하나, 둘, 셋, 넷이 개수를 말하는 개나 나이를 말하는 살, 1시, 2시 시간을 말하는 시, 사람의 수를 말하는 명이나 사람, 동물의 수를 말하는 말이, 또 책이나 공책의 개수를 말하는 권 등과 만나면, 그런 단위 명사와 만나면, 하나는 한, 둘은 두, 셋은 세, 넷은 네로 변해요. 다섯부터는 다섯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다가 20인 스물에서 스무로 잠깐 변화하고 21, 21, 22, 22부터는 다시 21개, 22개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읽기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사과 한 개와 계란 두 개를 먹었어요. 강아지 세 마리와 고양이 네 마리를 키워요. 제 딸은 5살이에요. 한국인 친구가 6명 있어요. 책 10권을 샀어요. 자동차 2대가 있어요. 큰 나무 3그루가 있어요. 어제 맥주를 9병 마셨어요. 장미꽃 10송이를 샀어요. 다음 강의는 한자어 숫자인 1, 2, 3, 4를 사용하는 숫자 말하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